150km를 던진 거예요. 오. 스카우트들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저는 아직도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우와, 소름끼쳐. 네. 매츠가 아니었으면 뉴욕 양키스로 갈 뻔했어요. 135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네. 5만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3번 타자를 상대하다가 팔꿈치에서 소리가 뚝 소리가 났어요.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날 빨리 수술하고 싶었어요. 135만 불을 줬는데 나를 시켜버릴까? 메이저리그 가족 1호라는 얘기가 있어요. 국내에는 그런 케이스가 없잖아. 네, 없었어요. 네. 우리 에이전트가 미국 그 구단에게 할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아, 그런 옵션이 있어요? 옵션. 제가 해태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해태를 배신을 하고 미국을 이제 갑자기 그것도 2학년 때 이제 해태에서 난리가 났죠. 네. 타이거즈 와가지고 네. 마운드에 볼을 던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압박이 좀 왔어요. 안 올 수가 없죠, 솔직히 냉정하게.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압박이 왔다가 형이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좀 지명을 하위 순으로 좀 이제 받게 될 그런 처지가 돼 있는 상태여서 아버님이 애주한테 이제 말을 한 거죠. 재영이가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형이랑 같이 뭉쳐서 가는 게 훨씬 재영이도 안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형이 돌봐줄 수도 있으니까 같이 뭉쳐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걸 이제 에이전트한테 말을 했죠. 네. 에이전트가 그럼 이거를 옵션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옵션을 넣어서 그게 성사가 됐고 2년 동안 인하대학교는 미국 스프링캠프를 매출 구단이 돈을 대서 오게 됐고 그다음에 3년인가 4년 동안 물품 지급해 주는 거. 이야. 네. 인하대는 무슨 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서정진 선수한테 무슨 상 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인하대학교도 그 우회 선배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야구가 좀 이제 잘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보내준다는 거는 그렇지. 좀 그러잖아요. 그렇지. 학교에 대해서도. 그렇지. 그럼 또 고맙게도 또 인하대학교에서 흔쾌히 또 보내주셨고. 뉴욕 매치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잘해줬을까요? 저도 그 의문이에요. 아니 이거는 특혜 아닙니까? 특혜? 그러니까 저도 의문이에요. 그럼 처음에 네. 누가 접촉을 한 거면 물론 이제 스카우트가 접촉을 했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네. 대학 2학년 때부터 국가대표를 하게 됐어요. 한일 친선 경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미국을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제가 미국인을 만나 봐요. 150km를 던진 거예요. 스카우트들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150km를 던진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이 잘 하시네. 네.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스카우트끼리 이제 이게 막 소문이 나서 한국 선수들 중에 이름을 대면서 누구 선수들 중에 대표적인 선수들이 있다. 괜찮은 애들이 있다. 네, 스카우터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대회가 이제 있으니까 네. 대학 대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렌타인 감독님 들어오셨는데 어, 아다리란 말을 써도 되나? 예, 뭔가 잘 맞았어요. 예. 뭔가 잘 맞은 게 뭐냐면 예. 원래 그 발렌타인 감독님이 네. 저를 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좋은 투수들이 많이 있다. 뭐 한번 쓱 한번 볼까? 예, 볼까 하면 이제 동대문 구장에 오셨는데 선배 보고 그리고 바로 제가 이제 그 다음 경기였어요. 연대도 야구를 잘하는 팀이고 이나대도 지금 야구를 잘하고 있다. 잘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관전을 하신 거예요. 아, 온 김에 여기까지 네, 왔으니까 네, 뭐 시간이 네. 있으니까 좀 봐볼까? 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날 선발이었는데 네. 제가 또 그날 또 제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야, 그때도 150을 넘겼습니까? 150 던지고 했는데 그날 경기는 졌어요. 그리고 이제 게임 끝나고 이제 발렌타인 감독님 잠깐 얼굴 보자 그래가지고. 이야. 저는 아직도 그 멘트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 오늘 너의 볼은 정말 좋았는데 심판이 7개 콜을 놓쳤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오늘 너희가 이겼을 것이다. 저한테 딱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소름끼쳐. 네. 저도 얼마나 와, 자세히 네.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거. 네. 그러고 나서 그 말 멘트 하시고 우리 조만간에 다시 얼굴 보자. 약간 그 인생이 피는 네. 그 찰나였네. 네. 이야. 발렌타인 감독님이 연락하십니까? 연락처를 몰라요. 이 정도면은 막 은사님 뭐 매년마다 뭐 카네이션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연락처 몰라요. 사실 저는 매츠가 아니었으면 뉴욕 양키스로 갈 뻔했어요. 진짜요? 네. 왜? 그때는 또 어떻게 사연이? 제가 이제 매츠랑 잘 성사가 돼서 계약을 하러 이제 뉴욕 매츠를 또 이제 갔잖아요. 네. 신문에 서재 뉴욕 매츠 하고 이제 난리 났어요. 저도 난리, 기억나요. 아니, 뭐 네, 난리 났어요. 공항에 내리니까 림부진 차 대기 시켜놓고 있고 막 아 있다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메디컬 체크를 딱 했는데 팔꿈치가 80%가 떨어졌대요. 진짜. 그러면은 메디컬 체크 통과를 못하면 그러니까요. 네, 큰일 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받는 계약금에서 갑자기 5만 불로 떨어진 거예요.
5만 불을 깎은 게 아니라 5만 불로 떨어졌다고요? 네. 이게 135만 불을 받아야 되는데 130만 불이 하늘로 날아가고 5만 불만 남아있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거부를 했죠. 그래서 10만 불, 다시 15만 불. 도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아 걔네들 도박을 잘하나 봐요. 여기 뭐 시장도 아니고. 이게 이제 30만 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이전트가 네. 협상을 중단을 하고 저한테 온 거예요. 계약은 할 것 같다. 아. 근데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그런 금액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레이스를 쳤죠. 레이스를 쳤죠. 어, 저희가 자꾸 레이스를 치니까. 네, 여러분 그냥 예, 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전문용어 아니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계약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알겠다. 들어갔어요. 50만 불에 다시 또 나오셨더라고요. 재영아, 야, 더 이상 힘들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네. 50만 불이요? 그럼 저는 양키스로 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뉴욕 매츠하고 뉴욕 양키스랑 두 쪽에서 저한테 접촉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양키스가 그때 당시 50만 불을 준다고 했었고 매츠는 135만 불이고 네, 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50만 불이네. 네. 근데 50만 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계약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양키스 좋아하니까 양키스 좋아하고 야구도 잘하는 팀 그럼 명문 가니까 명문 구단 양키스로 가겠다. 그렇지. 네, 또 들어갔어요. 한동안 안 나와요. 한 시간 이상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 네. 그러면 문을 딱 열고 나오더라고. 네. 135 계약하자. 우와. 우와. 야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었구나. 네. 네. 승부사는 맞네요. 네. 아,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양념을 친 거고요. 네. 아 근데 양키스에서도 네 저한테 오퍼를 넣은 구단이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구단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지금 뉴욕 매츠하고 양키스가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베팅을 한 팀이었죠. 좀 궁금한 게 그 메디컬 체크했을 때 진짜 80%가 손상이다. 네. 이거 믿을 만한 거였어요? 거기는 거짓말 안 하니까. 거짓말 그럼요. 미국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가서 이걸 다 찍고 하는 거니까. 네. 거짓말 안 하니까. 제가 너무 양스러운 얘기를 했네요. 아 근데 팔꿈치가 아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투수를 하면서 이게 뭐 통증이라든가 이게 있었으면 조금이라도 이게 미세 그렇지. 손상이 있겠다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겠는데 네. 제가 대학교 2학년 미국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픈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구속도 잘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믿었죠.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뉴욕 매치로 네. 예, 135만 불에 네, 다시 받고 갔습니다. 야 대단하다. 예.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셨죠. 부모님. 네, 부모님. 그리고 진짜로 처음에도 부모님 안 믿으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인전 신선 대회를 하고 미국 갔다 오니까 뭐 미국 애주 사람들이 뭐 연락도 주고 뭐 집으로 전화를 한다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아버지도 그냥 알았다. 이게 흔히 말하는 네. 잘라도 알았어. 그래. 뭐, 알았어. 미국이야. 알았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3일 있다가 밤새도록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어때 이제 안 간다고 끊어. 예. 네. 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끊어. 나중에 계속 전화. 예. 어디시라고요? 예. 어디시라고요? 제가 그때 입사 초기였거든요. 네. 그때 이후로 아버님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네네. 아버님 성격이 괄괄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우리 잘못했다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가 그럼요. 큰일 났다가 네, 엄청 심하세요 아버지가. 아버님이 많은 영향을 좀 줬습니까? 뭐 이렇게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타일에? 아니 저는 약간 성격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님을 어머니 네, 네. 어머님이 네. 좀 치고 빠지기를 잘하세요. 협상이 있는가? 좀 사람을 이렇게 막 놀렸다가 네. 알잖아요. 깐죽깐죽 됐다. 하나 갖고 왔는데 그럼 나는 쑥 빠져요. 쑥 빠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술을 잘하시거든요. 소위 말해 외탁이네요. 네, 저 외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탁. 저희 아버지 쪽에는 그렇게 키 크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항상 그 말을 많이 해요. 저 외탁했다고. 수술을 네. 바로 하게 됩니까? 아니요. 저기 제가 언제 딱 느꼈냐면 97년도에 계약을 하고 98년도 싱글 A 첫 경기 제가 선발을 나가요. 아, 제가 던지는 스피드 중에 베이스 안에 꼽힐 정도로 엄청 좋은 컨디션이었어요. 94마일, 95마일. GCL 매치. 싱글 네, 98년도에. 98년도. 네. 근데 이제 제가 아마 알기로는
5회 초에 3번 타자를 상대하다가 팔꿈치에서 소리가 뚝 소리가 났어요. 아. 뚝 소리가 나고 어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을 쉬었죠. 컴백해가지고 2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챔피언십에 올라가서 제가 우승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안 게임 뽑혔죠. 그때까지만 해도 또 팔꿈치가 괜찮았는데 네. 금메달을 따고 99년 캠프를 가는데 볼을 못 던지겠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제가 처음 받아봤어요. 그때 그 생각 났겠네요. 그 메디컬 네. 체크할 때 그 생각 네. 났겠네요. 아 네. 이게 진짜로 내가 왔구나. 그래서 이 통증이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이 뭐 송곳으로 이거 막 아 진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 소리끼치는 그 고통이 아.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뭐냐면 아. 캠프를 갔는데 볼을 못 던졌잖아요. 네. 볼 아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활군에 가 있는데 저는 이미 AA로 발령이 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 심정은 네. 지금 팔꿈치가 아프고 이거 빨리 메디컬 체크를 다시 해서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난 빨리 수술을 하고 싶었어요. 아 수술을.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면제가 됐잖아요. 병역이 이제 그러면 어차피 2년 군대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2년은 네. 재활로 빨리 수술하고 수술하고 아.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구단한테 팔꿈치가 너무 아프다.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어 구단이 뭐라 그래요? 아, 너는 지금 이 AA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너는 일단 AA로 무조건 올라가. 아니 게임도 못 뛰어, 볼도 못 던지는데 왜 자꾸 나 AA로 올라가라는 거야? 아, 우리 구단이 하는 체계가 있어. 그래서 너는 무조건 AA로 올라가야 돼. 네. 그래서 AA로 올라갔어요. 근데 잘 던졌는데요? AA 맞아요? 빙햄튼 매치? 그때가 제가 이제 수술하고 컴백해가지고. 아 컴백해서고. 아 어쩐지. 늦네. 조사가 늦네.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거 누구예요? 조사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수술한 날짜가 5월 24일 딱 날짜가 잡힌 거예요. 5월 24일. 서재영이 태어난 날 77년 5월 24일 엄마 이렇게 가다 때려박어 의급이해를 너무 많이 이렇게 때려박어 아니 근데 메이저리그를 아직 못 올라간 상태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수술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술을 하더라도 135만 불을 줬는데 나를 쉽게 버릴까? 절대 안 그럴걸?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빨리 받아내서 빨리 컴백을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수술도 자꾸 에이전트는 재활을 더 가보자.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제가 뉴욕 매치랑 계약하고 뉴욕 매치가 플랜을 다 짜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너는 무조건 AA를 가야 돼. 이게 뭐냐면 서재영이라는 선수를 계약을 한과 동시에 이 구단 내부에서 서재영은 2년 아니면 3년 안에 무조건 얘는 싱글, 더블, 트리플 A, 메이저리그 얘는 무조건 올려야 돼. 이 플랜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근데 플랜을 짜놨는데 내가 자꾸 아프다고 안 간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나를 보내야 되는 거고. 수술 후에 재활은? 솔직히 술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재활 2년 동안 술을 한 잔도 안 했어요. 그래, 맞아. 그게 중요해. 맞아. 참 사람이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딱 그걸 봤는데 어떤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잘 때 에어컨을 안 틀고 잔대요. 에어컨을 틀고 자면 이 몸에 이게 냉기가 들어와서 우리 몸에 나쁜 거를 해친다는 거예요. 근데 플로리다 아시죠? 플로리다 진짜 덥고 습하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꽂혀가지고 아, 안 틀었어. 지금 이렇게 더운 것처럼 예, 여기가 덥네요. 여러분 지금 더워요 많이. 여기가 지금 많이 덥네요. 많이 넣어요. 예. 진짜 독하게만 먹었네 2년 동안. 2년 동안. 제가 이제 아침에 9시까지 이제 가서 출근을 해요. 그러면 재활군이 12시면 훈련이 다 끝나요. 그리고 밥을 안 줘요. 밥을 안 줘요? 예. 네. 아, 알아서 가서 먹어라. 집에서 먹어. 집에서 먹어라. 근데 뭐 싱글A 이런 선수들은 이제 아침에 훈련하고 게임 있으니까 밥을 준단 말이에요. 재활군 선수들은 아침에 와서 12시에 훈련이 끝나니까 밥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일주일간은 12시에 끝나니까. 갔어요. 집을 갔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밥을 쌌어요. 저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래서 점심을 먹고 야구장에서 4시간이 또 훈련을 했어요. 누가 밥을 싸줬어? 제가 뭐 샌드위치 싸갈 때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때 하숙했던 그 아줌마 한국분 계시거든요. 또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나가기 전에 또 도시락 싸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오후 4시까지 훈련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고 저녁에 또 다시 나가서 훈련하고 또 집에 들어오고. 훈련을 잡아주는 사람은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했던 재활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밥 먹고 다시 전부 또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또 하고.
야, 쉽게 되지가 않았네. 재활을 할 때 막 네. 살이 찐다 그러잖아요. 네네. 저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살이 찌지? 그러니까 이 재활이라는 게 뛸 수 있는 몸 상태에서는 재활하는 선수들한테는 살이 찌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뛸 수 있고 재활은 어깨 쪽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살이 찔까? 저는 솔직히 이해를 잘 못해요. 케이스였어요. 그 정도로 재활을 스스로 했으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겠는데 찔 수도 없고 네.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임창용 전설 나왔을 때 네. 훈련하고 싶을 때 훈련하고 그냥 네. 쉬고 싶을 때 너무 막 쉬고 본인을 좀 편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반대로 하신 케이스. 저는 좀 왜냐하면 네. 제가 알기로는 네. 한국 선수 중에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팔꿈치 수술이 아, 예. 제가 처음이에요. 미국 선수들은 트레이너들은 이 수술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도 뭐냐 그러면 야 이거 빠르면 1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길어봐야 1년 반이야. 근데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수술해서 한국 트레이너가 나한테 어 그냥 그래요? 어, 이거 하면 되겠어요? 가겠는데 이게 이상하게 좀 그러는 거야. 그냥 나를 더 믿고 싶고 내가 더 안전하게 막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다치면 나는 여기서 방출이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를 못했고요. 손동열 감독님, 이종범 선배님, 이강철 감독님.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선배님 집에 사인을 그렇게 많이 받으러 갔어요. 안 돼, 지금 바빠, 오지 마, 막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왜 이렇게 물을 안 먹였는지 모르겠어. 나 지금 생각하면. 아, 정말로 입은 쩍쩍 말라 죽겠는데. 그것도 한여름에. 오늘 도망간다. 다 내 말 듣고 따라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잡혔는데.